회전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회전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네. 자 일단은 빨간 공 뭐 뒤돌리기입니다. 직접 혹은 대회전. 자 일단 대회전으로 갔어요. 예비 스트로크도 거의 없이 그냥 자세 잡자마자 바로 나왔는데요. 어제도 지켜봤는데 굉장히 템포가 빠릅니다. 어? 자? 어? 아! 짧았어요. 네. 자, 지금도 키스 제거를 굉장히 잘 하면서 자, 뒤돌리기 시도했는데 세트 초반이지만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네요. 네. 네. 에스케이 렌터카 다이렉트에서는 레펀스 선수가 첫 공격 선수로 나옵니다. 네, 빗겨치기로 길게 시도했어요. 오. 레펀스 선수도 뭔가 좀 불안했는지 3 쿠션 향해 공이 올 때 큐를 잡고 이렇게 들면서 들어가라 하는 액션이 나왔죠. 지금 회전을 빼서 지금 밀림을 약간 억제를 시켜서 비켜치기 시도한 거거든요. 네. 자 다음 이닝이 또 산체 선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견제는 했습니다. 견제가 이 정도 견제로 넣는 거 쉽지 않죠. 네. 네. 더블 쿠션으로 팀의 첫 득점 다니엘 산체스. 자 또 모리 유스케 선수는 바로 숙였어요. 빨간 공이 일단 키스는 피해 나가고요. 네. 네. 이제 개막일이었던 어제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오? 왜 스카치로 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시즌부터 1세트 남자 복식은 복식이지만 스카치 더블로 진행이 됩니다. 점수는 똑같이 11점제고요. 네, 룰은 바뀌었는데 생각보다는 공격력들이 다 좋아요. 네. 네. 자, 한 바퀴 더 시도하겠죠. 자, 회전이 약간 좀 많아 보여요. 네.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꽤 많이 차이 났어요. 산체스 선수의 더블 쿠션, 모리우스케 선수의 대회전으로 2득점. 네, 생각보다 좀 회전약 전달이 잘 됐네요. 원 쿠션 이후에 투 쿠션으로 이동할 때 네. 각도가 많이 벌어졌어요. 오, 공이 그냥 저 틈을 흰 공도 피해가고 빨간 공도 피해갔습니다. 자, 지금은 빨간 공 넣어치기를 시도했겠죠. 네. 응모 딘나이 선수가 오늘 아침 10시 30분부터 근처에 네. 있는 당구 아카데미에서 네. 쉬지도 않고 거의 3시간 가까이 혼자 연습을 했거든요. 맞아요. 약간은 힘이 빠졌던 걸까요? 정말 혼자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서 팀 리그에 좀 진심이다라는 걸 좀 느꼈는데 네. 아... 공을 놓쳤고 모리우스케 선수는 여기에서 넣어치기 성공. 지금 이거 자세가 나오나요? 왼손으로. 아, 왼손으로. 예. 자, 일단 각도 형성은 어느 정도는 좀 재놨어요. 아, 자, 길었네요. 산체스 선수의 오른손 스트로크가 워낙 깔끔해서 네. 왼손 스트로크는 좀 덜 깔끔해 보이는 또 그런 영향이 있네요. 자, 지금도 회전약 전달이 오른손과 왼손은 좀 다르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두 선수가 연속 뱅크샷을 성공시킬 뻔 했던 SY 바자르 4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괜찮은 지금 뱅크샷이 왔어요. 오. 아. 짧
들어가진 않았는데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다들 짧아져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팀리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네. 어제와는 또 다른 테이블 컨디션에 대한 그런 적응도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소리를 들었는데 약간 불규칙. 네. 불규칙 분리라고 하나요? 네. 클럽에서 이제 뻑이라고 하는. 그렇죠. 저는 그 단어를 좀 사용하기 좀 그래서 잘만 쓰시던데. 네. 그 뻑이라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네. 네. 지난 개인 투어에서 모리우스케 선수가 마르티네 선수와 경기를 할 때도 한번 당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필이면 또. 네, 제가 귀가 3.0이기 때문에 다 들립니다. 시력은 2.0입니다. 시력은 2.0이고. 예.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고 바로 공을 닦죠. 네, 이런 좀 불규칙 분리는 좀 온도나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온도나 습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공의 표면이 더러울 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위에서 좀 에어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 당구 좋아하시는 과학자분들 많으실 텐데 그 좀 어떻게 규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어까지 하나 딱 정립을 해줘야 저희도 네. 이제 소개를 할 때마다 이 민망한 발음을 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지금 공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닦고 있어요. 네. 현장에서 심판들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닦아달라는 요청을 하면 닦아줄 수밖에 없을 네. 거예요. 소리도 소리고 약간 생각보다 좀 짧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빨간 공이 키스인데요. 네. 아, 아까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네. 제가 10시에 도착했고 네. 저보다 30분 뒤에 왔지만 단 한 순간도 자리에 앉지 않고 네. 계속 쳤습니다. 정말로. 저도 봤어요. 예. 자, 지금도 두께 미스죠. 생각보다 두껍게 맞은 거예요. 일적구가. 그리고 산체스 선수 비껴치기. 네,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2이닝에도 연속 득점. 3이닝에도 2점, 4이닝까지 지금 3이닝 연속해서 득점을 합작해 나가고 있는 산체스 선수와 모리우스케. 네, 지금도 비껴치기 짧게 시도해서 득점에 성공을 시켰고요. 자, 모리우스케 선수 다시 업돌리기예요. 약간 불안할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불안하죠. 예. 하지만 이번엔 정확합니다. 네. 닦지 않았으면 더 불안했을 텐데 닦았으니까 덜 불안했겠죠. 맞습니다. 이목적구 위치도 또 비슷했어요. 옆돌리기 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옆돌리기도 좀 천천히 곱게 칠 때? 맞아요. 자, 뒤돌리기 얇은 두께로 네, 끌어서 키스 제거 잘했고요. 득점도 잘 되겠죠? 네. 성공합니다. 7대 0. 겨치기냐 넣어치기냐. 넣어치기도 각도가 괜찮나요? 네, 일단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 괜찮습니다. 비껴치기로 선택합니다. 네, 비껴치기예요. 네, 짧은 코스죠. 아주 보드란 플레이. 네. 성공시킵니다. 보드란하네요. 예. 네.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는 모리우스케 선수와 다니엘 산체스 선수. 세워치기. 비껴치기로 세워서. 자, 여기서 퍼지냐 들어가냐. 네, 약간 짧아 보여요. 아, 예. 네. 4이닝에는 4연속 득점. 모리우스케 선수와 산체스 선수가 2점씩 나란히 득점을 했습니다.
지금도 확률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 득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에드리펀스 선수와 응모딘나이 선수. 오, 짧게 시도했는데 뭔가 조금 네 감각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퍼쿠션으로 시도해서 지금 다음 공 배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네.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다득점을 노렸는데 자 투뱅크 투뱅크는 아니에요. 지금 길게 아 짧게 강하게 시도했네요. 여기서 튕겨서 가고자 아, 했는데 네, 두 선수가 지금 상의를 해서 자, 코스를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았던 배치죠.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강하게 쳤으면 더 짧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은 좀 더 강했거나 네. 좀 더 앞쪽 근데 강하게 친다는 표현이 맞죠. 지금은 이제부터 반격을 해나가야겠군요. 응모 딘나이 선수가 먼저 득점 만들어냈고 포지션 잘 건네주었습니다. 레펀스 선수나 응모 딘나이 선수나 포지션 플레이를 워낙 잘하는 선수여서 맞아요. 또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네. 스카치 1세트 방식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공을 좀 더 잘 만들다 보면은 실수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예. 편하게 좀 시도를 해야 돼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다 보면 실수합니다. 또 자 지금도 빨간 공 리버스 핸드로 잘 내려놨습니다. 다행히 노란 공에 흰 공에 걸리지는 않게 네. 공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 근데 빨간 공을 일단은 포지션 컨트롤하기 쉽지 않아요. 자 일단 얇은 두께로 아 컨트롤 해냅니다. 네. 네. 여기서 득점되고 모이면서 뱅크샷을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네 투뱅크도 괜찮고요. 예. 네 하얀 공 원뱅크 되돌아오기도 괜찮고요. 네, 투뱅크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투뱅크가 힘 조절도 잘 되면 뒤로 돌려치기나 그렇죠. 또 넣어치기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뱅크샷 하나 끼면은 좁혀져요. 네 확실한 득점을 원했네요. 5점짜리 또 순식간에 나옵니다. 자 지금도 빨간 공이 조금만 더 얇게 맞았더라면 다음 공 배치가 조금 더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득점이 뭐 우선이죠. 여기서 끊어지면 추격조차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응모 딘나이 선수를 믿고 확실한 득점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옆돌리기를 좁은 코스로 한번 시도하네요. 굉장히 예민해 보이는데 스트로크 예민하죠. 자, 컨트롤 잘 된 것 같아요. 성공합니다. 아, 좋아요. 네. 야, 정말 스트로크의 세기에 따라서 내공이 정말 진로 아 바뀔 수밖에 없었던 공이었는데 자, 이 스트로크를 만들어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3시간 연습을 한 거군요. 팔이 좀 부드러워질 때까지. 네. 자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도 괜찮아요. 레펀스 선수 스타일상으로는 바로 가겠죠. 얇게 해서 빨간 공을 우측 상단에 보내놓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흰 공을 맞으면 옆돌리기 포지션을 네, 네 정확한데요. 분위기가 퍼펙트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손발이 척척 맞고 있는 레펀스 선수와 응모 딘나이 선수입니다. 8대 0에서 11대 8로 뒤집어지면 이것도 엄청난 기록입니다. 아 그런 게임 꽤 많죠. 예, 근데 한 이닝에 뒤집어지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성공했고요. 아, 흰 공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면 더 좋아지죠. 자, 두 선수의 포지션 플레이가 정말 정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도 하얀 공 돌려내서 네. 반대쪽에 세워놨고요. 지금도 하얀 공 돌려낸 두께예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역전. 아, 자, 빨간 공이. 자, 흰 공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뒤쪽으로 칠 거기 때문에 예. 조금만 보이면 돼요. 자, 퍼쿠션으로 보인다는 거는 다음 공마저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빨간 공 저 틈으로 빠져나갈 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두께가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빠지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아요. 네. 네. 자, 길게 퍼쿠션을 맞는다고 하면 다음 공 배치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됩니다. 이 공 들어가면서 10연속 득점. 야, 야 보였어요. 1세트 스카치 더블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퍼펙트 큐 기회입니다. 아, 선수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예. 네, 1점씩 1점씩 지금 10점을 쳤어요. 자, 출발했고요. 키스 안 났고 자, 천천히 돌아오는데 짧은가요? 들어가나요? 짧은가요? 성공합니다! 에드레퍼스와 은무딘나이 오래된 이 환상의 콤비가 시즌 첫 퍼펙트 큐를 장식합니다.